배운 것들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배웠는데요. 뭐죠? 모우이죠, 모우. 오우가 가진 네 가지 소리가 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우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뭐고? 오우, 오, 아, 어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소리 됐다? 오우가 됐어요? 그럼 이는 뭐 하지? 오우가 됐어요. 오우가 된게 아니고요. 그래서 몰이 아니고 모울, 모우. 무오우 이런 소리 나는 거죠. 모. 오케이, 그래서 모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배웠네요. 얘는 뭐던가요? 스톤이죠, 스톤.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스토우죠, 스토우. 오우가 무슨 소리 됐어요? 오우 됐죠. 그러니까 스토우에다가 니은 붙이니까 스톤 됐죠. 스톤 어떻게 썼더라? STOLLE 이렇게. 오케이. 이면 스톨른, 스톨른인데 스톨른. 스톤이라면 스톤. L이 왜 들어갑니까? 스톤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배웠네요. 얘는 뭐? 코운이죠. 어, 코운 어떻게 썼더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코우죠. 코우. 코운. 코운. 오케이. 그 다음에 본도 배웠네. 본. 본 어떻게 써요? 오케이. 소리가 본이라며, 본.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됐어요? 보우 됐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받침 니은이네요. 니은 소리 누가 내요? 응? N, E, Bone.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배웠네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Rose죠. Rose. 그쵸?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Rose. 이제 조금 바뀌었어, 지우야. 저기 가서 시험부터 치고 시험지 내는 거야, 선생님한테. Rose죠. Rose. 장미란 뜻이에요. Rose 어떻게 썼더라? R-O-S-E. 그쵸. Rose.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배웠네요. 얘는 뭔가요? No. Nose죠, nose.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 냈어요? No. No. S가 스 소리도 낼수 있지만, 즈 소리도 낼수 있어요. S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 스,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아요. E 한 상태에서 스, 아니면 즈. 예, 여기선 즈 소리 였어요. 여기선 노우즈입니다. 근데 노우즈를 쓰라고 했는데 제우가 이걸 썼어. 이건 노우즈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노운이겠죠. 노우. 노우즈가 아니고. 오케이, 이거 하나 틀렸고요. 그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노우즈 어떻게 썼던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배웠네요. 이 친구는 뭔가요? 호우스죠. 호우스. 뭐라고요? 호우스. 오케이. 그래서 호우스 어떻게 썼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배웠네요. 얘는 뭐가 될까요? 호우. 호우. 뭐라고요? 호우. 호우. 하면 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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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뭐예요? 그렇죠. 구멍이죠. 호우 어떻게 썼더라? HOLE. 그렇죠. 호우 이렇게 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배웠네요. 얘는 뭐가 될까요? 호우죠. 호우. 호우 무슨 뜻이던가요? 막대기. 긴 막대기를 호우라고 했고. 호우 어떻게 썼더라? HOLE.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nose 이거 하나 틀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결이도 준비되면 오세요. 오케이. 씌웠나요? 오케이. 응? 그거는 선생님한테 내야지. 이거는 네가 가져가서 다음 시간까지 연습했는 거. 거기 위에 어떻게 하라고 그 숙제야. 연습 쓰기 했는 거 선생님한테 다음 시간에 내면 돼요. 어?